저번에 한 번 네, 저번에 왔다가 안녕하세요. 저번에 한 번 네, 저번에 왔다가 네, 안녕하세요. 골뱅이는 담백하게 잘 먹었는데 신맛이 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니요, 그냥 괜찮은 아, 괜찮은데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때 혼자 오셨던 그분이 누구 데리고 오셨어요? 그때 혼자 오셨던 분 맞죠? 어, 맞지. 고독한 미식가. 고독한 미식가. 아, 오늘 잘해야 돼. 너무 감사드리는 게 재방문인 거잖아요. 두 분 오셨습니다. 네. 어, 그때 오셨던 분. 어, 첫날 오셨던 남자. 혼자 오셨어. 원래 친구랑 오셨어요. 아, 친구 아는 형이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있다가. 우리 가게 유일하게 두 번째 오신 손님이신데. 아, 진짜요? 잘 오신 게 메뉴 좀 바뀌었어요. 아, 네.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기대하고 잘 네. 먹겠습니다.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떨려. 아. 지난번에 제일 불만이었던 게 느끼하다는 거랑 뭐 안 드신다고 한 거 있었는데 골뱅이 브리드를 아예 다 남겼어. 아, 골뱅이 브리드가 좀 입맛에 느끼하다고 했던 거지? 좀 어려우셔. 샐러리가 별로라고 돼가지고. 맞다. 샐러리가. 우리 네. 샐러리 안 좋아하잖아.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상처들이 많으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셰프. 저 이제 고기 두 개 했고. 어, 고기 두 개 했으니까 고기 하나, 고기 하나 나가면 돼요. 우와. 좀 천천히. 천천히. 굿샷. 예스. 먹어볼까? 그 손님 반응이 제일 궁금하네. 다시 오신 분. 괜찮으세요? 네, 맛있어요. 또 이거하고 다르게. 맛있으시대요. 맛있으시대요. 다시 오신 분? 어? 다시 오신 분이요? 근데 이거 조금 너무... 에? 조금 너무 익혔다. 아, 좀 더 익히시길 바라십시오. 아, 네네. 이것도 조금 너무 익혔다. 닦아야 됩니다. 아, 저희 고기 컴플레인 들었어요. 왜요? 너무 익혔대요, 미디움인데. 미디움인데 너무 익었잖아요. 그때 그분 우리가 고독한 미식가. 제가 나 내가 왔다. 내가 오늘 해드니까 다시 해드릴래?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같이 왔다 오세요. 둘이 같이 왔다 오세요. 네, 같이 오세요. 혹시 고기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고기가 너무 익으셨어요? 고기야. 네. 그때 태웠잖아. 아. 태운 게 이게 밥 딱 딱 익었어. 아, 그래. 씹으면 이가 아프죠.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고기는 당연히. 고기는 맛있게 먹었어.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넣으셨어요? 네, 맛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되게 든. 완전 성공했어. 손님분들 라떼가 먼저 나왔습니다. 야, 아, 감사합니다. 아, 잘 너무 먹겠어요. 예뻐요. 너무 이뻐요. 먹기도 아깝네요. 아까워. 어, 근데 이제 대충 뭐 같은데? 아니, 근데 어제보다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왜 아직 안 드시고 계세요? 같이 먹어. 아, 뭐. 식어요. 어. 어머니께 따뜻하게 드셔야지. 어. 어머니께 따뜻하게 드셔야지.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졌네. 어,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 아, 너무 예뻐요. 꾸겨나고 여러 사람 퉁퉁하니까 다 끄덕끄덕하고. 그런 거예요, 수영님? 네? 이건 되게 날씬한데 되게 퉁퉁하게 나왔다고, 하트가. 이분이 퉁퉁하니까 퉁퉁하게 나오고 저는 날씬하니까 이쁘게 나왔고. 웃기지 마. 근데 빵 넣고 싶으면 감자 먹어보. 드시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이거 보시면서 드시고 계신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미식가신 것 같아. 어, 맞아. 아, 괜찮죠? 남기기 너무 아까운데? 나 지금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얘 자꾸 입안에서 맴돌거든? 바질? 되게 신기하다. 계속 서로 계속 보면서 지금 계속 뭐가 저거. 지금 내가 볼 땐 어? 괜찮은데? 아, 근데 이거 맛있다. 야, 이거 뭐 들어간 거야? 이건 새우 아닌데? 뭔데? 어, 새우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 아, 입으로 그게 어, 이제 입술을 워딩이 읽냐? 보이세요? 자오가 어? 이제 고객의 입술을 읽기 시작했어. 관자인가? 관자 그거 같은데? 고추 피클 한번 먹어볼까? 고추 아니야, 그냥? 피클. 아, 내가 먼저 먹을게. 어, 좀 매운데? 응? 좀 매운데? 어, 매워. 고추 피클 매워. 에? 고추 피클 매워 하시는데? 고추 피클 매워. 이제 디저트. 커피, 커피 나올. 드세요. 드세요. 왜요? 왜? 맛이 없어요? 아니, 내가 커튼자랑 있는데 너무 몰라. 아, 드셔보려고? 그러면 약간 페퍼민트 티 조금 드릴게요.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먹는 거야. 아버지 커피는 맛있으세요? 나는 설탕 넣어가지고 먹으니까 맛있네요. 마, 이거 맛있죠? 아, 구수하고 좋은데. 네, 맛있어요. 아메리카노 뭐 이래가지고 먹는데 네. 나는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집에는 미스커피 있다니까. 야, 그걸 먹지. 어, 자. 뭔가 예전보다 여기서 하다 보니까 칼질도 좀 더 많이 익숙해진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칼질도 좀 더 늘었어. 저희 첫날 왔을 때는 이렇게 막 음악 듣고 웃을 여유도 없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고 싶다. 너무 궁금해. 처음 왔을 때 우리 아예 그냥 파해졌잖아. 요리 지금 배워봤는데 요리하는 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 만들어야지. 맞습니다. 거기 볶음밥을 잊어버렸거든. 설거지를 할 때가 아니구나. 이 바보야. Something happening in the kitchen. 혹시 못 드시는 거 물어봤었나? 현재 양파 수프에 바게트를 드렸어야 되는데. 어? 안 나왔어? 왜? 정민아. 아이고. 근데 어느덧 지금은 이제 사실 안 보고. 아, 이제 다 하지. 그리고 심지어 형은 어제 헤드까지 하셔가지고. 나 진짜 다 이제 다 할 줄 알아. 뭐 사실상 진짜 마스터잖아요. 아,
아직 오늘 헤드를 안 해봐서 그런데 뭔가 그런 성취감이 되게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 뿌듯해 되게. 이 주방에 이제 돌아가는 걸 뭐든지 다. 다 안다. 에. 큐브 두 개, 미디움 하나. 큐브 두 개, 미디움 하나. 천천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셰. 천천히. 네? 혹시 그 스푼이랑 토랑. 맙소사. 아직 스푼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네네, 아직 안 됐습니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커트롤이 준비 안 했어. 왜 저 스프? 맙소사. 왜 커트롤이 준비가 안 했어? 왜 다 했었는데? 뭐 없지? 형이나 저는 이제 은근 손발이 맞아요. 어, 손도 잘 맞고. 얘기할 게 없어. 다 됐네? 응. 뭐 얘기할 게 없어. 다 됐네? 응. 사장님! 끝났습니다, 세팅이. 왜, 왜, 왜. 혼자. 뭐 없지? 몇 개지, 몇 개지? 하나. 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스타트로.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저 컨트롤을 미리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굴멩이 맛에 입맛에 괜찮으세요? 아직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네. 저랑은 조금. 네, 네, 제가 아직 처음 그거라서. 치워줄게. 네네. 어떤 부분이 조금 해주세요? 그냥 국물만 먹었을 때 좀 신맛만 나고. 네. 그러니까 오이를 제가 조금 싫어하다 보니까. 아, 오이? 네네. 오이가 아닌가요? 아, 샐러리요? 아, 샐러리. 아, 샐러리. 샐러리를 내자.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